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라 언니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멸치 칼국수입니다. 퇴근하고 배가 너무 고파서 칼국수가 먹고 싶었는데 시키기에는 만들거나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편의점 라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매운 김치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방금 조금 저었는데 불었어요. 빨리 먹어볼게요. 일단 부는 게 싫으니까 건져 놓겠습니다. 입술이 사실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처음 먹을 때좀 따갑긴 해요. 많이 좋아졌어. 아, 맛있다. 오, 네 개가 양이 많네. 와. 더워요. 좀 식힐게요.
맛있다. 면을 좀 불어버리니까 많이 꺼내놓고 먹을게요. 와. 얘 그릇이 너무 크니까 맨날 앞 접시가 안 보여요. 우와. 매운 김치. 아, 다 먹었는데, 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잠시만요. 제가 야식으로 순살 통닭이랑, 옛날 통닭이랑 시켜가지고 맥주랑 마시려고 했는데, 지금,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을 먹을까 말까 고민입니다. 그래도 밥을 안 먹으면 서운하니까 조금만 가지고 올게요. 진짜 조금이에요, 오늘은. 오늘도 밥이 많은데. 아, 나 진짜. 일단 먹겠습니다.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아, 가위로 김치 좀 잘랐습니다. 맛있어. 찍어. 와. 뜨겁다.
와.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밥을 많이 말긴 말았네요. 와. 궁합이 아주 김치랑 장난이 아닙니다. 와, 진짜 맛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멸치 칼국수 네 봉지랑 밥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냥 뭔가 라면 먹을 때 마지막에 밥안 말아 먹으면 뭔가 안 먹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자꾸 들어가지고 밥을 마는데, 자꾸 너무 많이 말아요. 저기 통닭 야식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촬영했으니까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맥주 한캔 꺼내서 통닭이랑 야식 먹고 자겠습니다. 아, 네, 오늘 정말 맛있었고요. 김치랑 조합도 최고. 비록 오늘 봉지라면으로 나온 제가 칼국수를 먹었지만 정말 정말 저는 배부르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